어? 저게 뭐야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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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우나다! 야. 아니, 야, 여기 진짜 좋은데요? 우와, 여기가 진짜 가정집 맞나요? 히터랑 사우나 스톤부터 다양한 사우나 도구들까지 구색을 완벽하게 갖췄는데요. 추운 겨울이면 어김없이 생각나는 따뜻한 사우나. 그럼 지금부터 제대로 즐겨볼까요? 지금 사우나를 또 틀어주셨어요. 오, 너무 좋다. 따뜻하거든요. 한국 집에! 네.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사는 집인데 집에 사우나가 있어요. 저희가 원래는 이제 집을 계획하고 설계하면서 네. 1층에서 종일 서서 일을 해야 되니까 네. 2층에서는 아까 플라잉 요가 같은 운동도 네. 하고 그다음에 좀 쉴 수 있는 노곤노곤하게 좀 편히 피로도 풀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네. 생각을 해서 이렇게 사우나를 설치하게 됐어요. 와, 건식 사우나인 거죠 지금? 건식, 습식 다 가능해요. 다 가능해요? 네. 그러니까 실제로 네. 이 돌이 이제 감람석이라고 하는 네. 돌인데 한번 그 전기식 난로를 데펴놓은 다음부터는 네. 이 열이 오랫동안 유지가 되고 네. 이 돌에 네. 물을 네. 이렇게 끼얹으면 아~ 습식이 가능하신다는 네. 걸 이걸 보면 알겠네요. 얼굴이 빨갛게 익은 영호 씨. 일이 없을 땐 이렇게 집안 사우나에서 부부가 함께 여유를 즐긴다고 합니다. 이 나무의 종류는 어떤 거예요? 그러니까 핀란디식 사우나 같은 경우에는 이 자작나무 사용하거나 뭐 편백나무? 편백나무 보통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. 아, 네. 저희는 편백나무는 아니고요. 네. 여기 아스펜이라고 하는 핀란드산 수종이라고 하더라고요. 네. 그러니까 실제로 이 사우나에서 목재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오랫동안 건조가 잘 된 나무들. 그래야 이제 습식 사우나를 즐길 때도 네. 나무가 나중에 열과 이 물 때문에, 수분 때문에 게. 틀어지고, 네. 뭐 팽창하고 네. 이러지 않도록 네. 네. 좋은 목재를 잘 사용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.